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시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외래진료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좀 저의 근황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공장에서 미싱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시작해서 되게 바빴는데, 제가 이번에 카페 알바를 하나를 더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카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계속 카페에서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카페 일을 계속 할 계획이어서, 저희 동네에 집 가까운 곳에 알바 자리가 나가지고, 아, 여기는 진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빠가지고 편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날 찍었던 영상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3월 달인데.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먹을 것도 많이 찍어놓고 뭔가 많이 찍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다 영상을 그냥 날려버릴지, 그냥 최근에 찍었던 걸 편집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외래진료 브이로그지만 저번에 다녀온 외래진료도 아직 편집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제가 이번에 PT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도 목표가 바디 프로필을 또 찍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도 벌고 있겠다,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도 바쁘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PT를 시작했고, 3개월 동안 목표를 잡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이 오늘 브이로그 영상을 먼저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 예정이고, 오늘도 지금 공장 일을 하고 와서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외래진료 다녀와서 또 PT를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막논이네 아세요? 제 막논이네 그 다이어트 비건빵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저번에도 막한 10개 넘게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잘 먹었었는데, 이번에 딸기초코 미소링이 나왔다는 거예요. 광고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딱 지금 방금 영상 찍기 전에 방금 배송이 와가지고 이거 먹을까 하고 꺼내놨는데, 그래도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거 딸기초코 미소링이고 이틀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외래진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오늘은 오티 이렇게 샤랄라 고고싱. 병원 도착. 오늘, 어이구, 벚꽃이 떨어지네. 날이 아주 좋습니다. 와, 요즘 벚꽃도 활짝 다 폈고, 진짜 이런 날 크리스마스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되게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약간의 두통도 있고, 말할 때 약간 숨 차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그 초기 증상이랑 비슷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좀 재발한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카페 일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같이 일하는 직원 언니의 친구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그 언니랑 잠깐 교대 때 잠깐 마주치고 그랬어가지고, 오늘, 아니 어제 그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바로 받으러 왔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음성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기운이 없는 게 진짜 재발한 건가? 아니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겹쳤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았겠 거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도착.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you give and I take. I'm living the best that I can. 이제 기다리면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뭐 믹스베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랑 샌드위치 먹을 거고요. 닭가슴살 하나씩 먹을 거예요. 이거 이건 허락 받았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오셔가지고 출근 한번 하시고 감사하게 나면 진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날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6월 달에 와? 네. 안녕히 계세요. 일단 요즘에 기운이 없고 그랬던 거는 그냥 제가 잘 안 먹어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였더니 그랬던 거 같고요. 정상,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 딱 보면은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도 되게 높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근육 하시나 봐요 하고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왔었는데 세 달에 한 번씩 와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요날 6월 24일 날 오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이거 하나 해야 돼, 알지? 그래? 이거 너무 예쁘신 게 나왔어? 예쁘게. 얘도 너무 예쁘신 건데? 네, 되게 그렇게. 크랜베리 멀로. 이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지금 헬스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쿠폰이 있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쿠키 다섯 개 쿠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랐습니다. 여기 베라 한남점인데 되게 좋아요. 루프타. 이거 선물용도 너무 좋다. 이거 쌤 드리면 쌤은 안 먹겠는데? 아, 이래서 루프탑이야? 고소한 커피의 맛을. 이거 고소하다. 멋있어? 사진 찍어달라고? 아니야. 귀멸의 칼날 보다가 이제 PT 받으러 출발합니다. INFP? 어떤 타입인데 그게?
저는 제가 PT 하는 거도 못 찍었지만 PT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탔는데 이게 진짜 거의 뭐 황제 운동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진짜 운동하는 것도 돈이야 돈.